그 대승기 신론은 다시 한번 환기시키드리면 대승이죠. 대승. 이 대가 왜 되냐 해서 다른 경전에서는 소승보다 많은 중생을 구제하니까 대승이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대승기신론만 특이하게 대는 이 한마음이 위대한 거다. 이 한마음, 한마음의 본체 그리고 그 본체 안에 들어있는 육바라밀의 형상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이런 작용들 예, 작용들 그 작용 이렇게 해서 체상용 한마음의 체상용 이 세 가지가 위대하다 해서 대승기 신호는 3대 사상이죠. 세 가지가 위대하다. 우리 그럼 이 한마음이 뭐냐 그대로 중생심이다. 여러분 참나가 지금 없는 분 없죠. 참나에서 생각감정오감 안 일어나는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심이 그대로 한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음 관점에서 보면 한마음의 본체가 한마음 안에 있는 형상 여러 진리들 여기서는 그냥 세속의 형상이 아니에요. 한마음 안에 있는 형상이니까 한마음 안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가지고 우주를 굴려간다 하는 겁니다. 한마음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중생심이 그대로 한마음인 거예요. 중생심을 통해서 한마음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생심의 본체는 한마음이고 중생심의 작용 또한 한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승기 신론 처음 시작할 때 중생심이 한마음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음이 위대하다는 건 여러분 중생심 자체가 알고 보면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뭔가 이기적이고 아집 가득하고 이 오욕칠종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마음이 그대로 위대한 내가 따라야 할 법이다 하고 알고 한마음을 타고 가자 하는 법이 대승이다 이렇게 주장해 버립니다. 대승기 신론의 아주 독특한 대승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뭡니까? 대는 결국 뭐가 위대하다는 거냐? 우리 한마음이 위대하다는 거다. 왜 한마음이냐? 여기는 우주의 근원이에요. 네 마음, 내 마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한마음. 우리 전체가 사실은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근원. 예, 본체는 텅 빈 공짜리가 본체인데 공에서 너와 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주적인 어떤 근원적인 마음,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그 자리에 작용이에요, 지금. 나와서 작용하다 보니까 네 거 내 거 따지게 되는 이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주에서 내가 마치 분리된 존재처럼 느끼니까 불교에서 자꾸 자성을 너가 독자적인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이게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건요. 마음법이 자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참나의 작용이지 이 하나가 여기 하나가 자기가 혼자 A, B 나눠가지고 A랑 B랑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무의미한 소리다. 전체가 한마음 작용이다. 여기까지 개념으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여러분 대단하신가요? 왜냐? 이런 발상을 이해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해 가시면 보살도 다 밟으실 수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시간 문제. 이렇게 놀더라도 제 유튜브 좀 들으시면서 노시면 좋은 게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기존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요. 여러분 삶이 변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따져보다가 진짜로 내 삶이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시다 보면 여러분 삶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위대한 보살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한마음의 길이에요. 한마음의 길. 한마음 교조 그러니까 타고 간다는 거는 이 자리에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한마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보세요. 중생심으로 A, B의 중생심으로 살아갈 때는 나와 남이 적이죠. 타협했다 싸웠다 계속하고 살아갑니다. 아무튼 나와 남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A가 근원을 찾아요. B가 자기 근원을 찾아요. 그러면 한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전혀 다른 관계가 펼쳐집니다. 이제 육바라밀 해야 돼요. 저 상대방도 또 다른 나예요. 여러분 평행우주 이론이 재밌는 게 내가 여기서 오늘 토요일 날 여기서 학당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택을 달리해서 내가 만약에 학당에 안 오고 신촌에서 신나게 놀았다 하면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는 신나게 노는 내가 살아가는 우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평행우주 이론이 이렇게 재밌는데 가설이고 그건 가설이고 진실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다른 나예요 사실은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우린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한 뿌리예요 한 존재의 작용이라고요 여러분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랑 제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둘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와 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여기 전기에다 콘센트에 꽂는 데가 많다 그럼 여럿이 꽂아서 다양한 전기 기구를 돌리겠죠 뿌리는 하나죠 거친 비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알아차림에 다 접속해서 지금 생각, 감정, 오감 굴려 쓰고 있는데 근원이 하나라고요. 한 우주 에너지에다 꽂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고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서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다른 중생들이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진짜로. 거기까지 하시면 자타불이라는 게 나와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게 거기까지 또 다른 나. 내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해왔다면 지금 TV에 등장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도 돼 있는 거죠. 그게 나예요. 다른 평행우주를 가정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모습. 내가 만약에 작심하고 공부를 계속 했다면 뭐 부처님 됐겠죠. 부처님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여러분이죠. 큰 죄도 못 짓고 큰 복도 못 지은 그 어중간한 상태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도리를 알아버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 짓는 쪽으로 이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사람이 못 해요. 근데 알면 해요. 알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만 해도 몰입이고 그게 육바람이래요.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정신 차리고 듣는 게 선정이고요. 들으면서 저 말이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나? 허심탄회하게 따져보면 반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면에서 뭐라도 수용이 일어나면 인욕바람이 돼요. 인욕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수용해버리시면 정진, 그게 현실에서 구현이 됩니다. 신경 쓰이니까 그쪽으로 뭔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게, 룰도 지키고 보시, 남하고 또 이걸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정보를 자기 삶에게 수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그게 육바라밀이 다 이게 육바라밀 작용이에요. 한마음 작용이라는 건 다 육바라밀 작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하나에도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밥 하나 차리려고 해도 육바라밀 총 동원해야 이게 차려져요. 운전 그 차선 지키면서 남 배려해 가면서 운전하는 그게 그대로 육바라밀이에요. 중생은 이게 한마음 작용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내가 힘들다, 뭐 운전하려니 힘들다, 요리하려니 힘들다, 뭐 하려니 힘들다 하면서 남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그게 위대한 한마음의 본체와 형상과 작용이 구현되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특이하게 푸는 거죠. 위대한 한마음을 타고 가는 길. 한마음교 이겁니다. 한마음교. 안양의 한마음 선언이 있죠. 거기도 한마음 의지해서 가자. 모든 일을 한마음한테 맡겨서 한마음한테 의지하고 가자. 대행스님 그 선법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승이 뭔지 제가 대승기신론 할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승기신론을 이해하실 때 저게 먼저 떠올라줘야 돼요. 내 한마음 따르는 법을 써놓은 게 이 대승기신론이다 하고 내 마음 알기 위해서 보셔야지 다른 목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중생심 내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참 무지하고 뭐 아는 것도 없는 내 마음이 그대로 한마음이다라는 걸 자각하시면서 보시면 효과가 좋죠. 이 경전이 있는 효과가 좋죠. 이게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성인 철인들은요 다 이 종파 불문하고 종교 불문하고 저 한마음 한마음이란 말도 지금 어느 문화권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이 저 말도 원래 안 맞죠. 원래는 그냥 아무튼 그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에
그 존재를 자각하고 거기서 거기는 원래 보세요. 거기는 원래 텅 비어 있고 거기는 온갖 진리의 형상이 다 갖춰져 있고 이걸 이해하면 지혜고 꺼냈으면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완벽한 최상용이 갖춰져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무극이고 형상은 우주의 씨알이니까 태극이고 작용은 환극입니다. 무극, 태극, 환극이 우리 안에서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날마다 쓰면서도 공자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쓰면서도 백성들은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날마다 자기가 쓰면서도 모르는구나. 이런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보살이고 모르면 중생인 거죠.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거 모릅니다. 나 영성 모릅니다 하는 분도 아는 사람 눈에는 참나가 늘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면서 참나에서 나온 진리에 따라 찜찜하네, 찜찜하지 않네 하면서 하루 종일 판단하면서 환극이 굴러가는 거죠. 텅 빈 알아차림이 실제로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켜서 그럼 태극이에요. 텅 빈 알아차림이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켜가지고 경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찜찜하네, 안 찜찜하네 하면서. 자기가 이미 무국, 태국, 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도리를 모르고 이 진실을 모르니까 난 중생이다 하고 자처하고 살아가. 그래서 따르는 게 주로 탐진치만 따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도리를 알면 육바라밀를 꺼냈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인간은 딱 극단적으로 나누면 둘입니다. 탐진치로 살아가는 사람과 육바라밀로 살아가는 사람. 종파불문하고 딱 이게 동양에서는 군자와 소인 그러는 거고 보살과 본부, 중생. 그래서 보통 인간은 요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끔 기특했다가 가끔 또 확 내려갔다. 그래서 적당히 그래도 뭐 사는 게 이런 거지 하고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냥 살아가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길이 있다는 거 아시면 여러분이 길만 아셔도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고 이런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양심이죠. 이런 얘기만 제가 드려도 왜 여러분은 변한다고 제가 자부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이상 여러분은 찜찜해지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찜찜해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한 마음이 이제 알아버리면 작동을 하게 돼요. 찜찜하지 않냐라고 자꾸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더 진리를 향해 정진할 수 있게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에고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어렵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다고 이런 걸 해. 한마음끼리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음이 다양한 개체 속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 같은 한마음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한마음끼리 공명하는 거죠. 억지로 말을 붙여봐도. 그러면 이거는 또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오히려 육바라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신기한 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아시고 위대한 역사상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4대 성인들 철인들, 위인들은요, 이 한마음 각자 역량껏 꺼냈은 만큼 그 자기 역량을 부린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한마음의 작용에 가면 이 중생심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 속에서 육바라밀를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요, 무슨 신통이나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얼마나 육바라밀를 꺼내 쓰느냐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왔다는 거는 자, 항상 육바라밀의 작용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리이타. 육바람이란 여러분을 먼저 이롭게 해주고 그 다음 나아가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남을 이롭게 해줘요. 내가 안 이로운데 남을 이롭게 해줄 순 없어요. 내가 양심을 따르면서 내가 양심을 따른 만큼 남한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에고는 차가운 쇠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불탄 만큼 다른 존재들을 뜨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쇠공이 불타오르는 정도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을 개발한 만큼 또 남의 영성도 개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리이타. 이게 다예요. 대승은 자리이타의 길이다. 그게 한마음의 길이고 한마음은 최상용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중생심을 통해서도 그 작용을 일으키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한마음은 작용까지 다 한마음으로 설명하잖아요. 한마음이 이 작용을 일으켜야지 그러면 완벽한 이
정토가 구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들의 탐진치 때문에 한마음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을. 왜? 인간들이 탐진치를 따라버리니까, 육바라밀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한마음이 우주를 다 굴린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나서줘야만, 인간이 보살이 돼줘야만 우주에서는 더 완벽한 정토가 구현된다는 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해인산매와 화엄산매라는 겁니다. 해인산매. 이미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우주는. 그러니까 그대로 우주 전체가 진리의 바다에 들어있구나 해서 해인산매를 얻지만, 화엄산매는 일지부터 십지까지 영성을 인간이, 보살들이 개발해줘야만 우주는 더 장엄해진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개가 진리인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사정이. 일체는 한마음의 작용인데 중생들이 한마음의 작용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한마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한테, 다른 중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인간들한테만. 인간들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인간들은 탐진치를 선택하지 말고 육바라밀을 선택하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승의 가르침이 이 중생들 중에 인간들한테 중요한 이유이고,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응해줘야만 이 우주는 장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살로서 내가 보살도를 왜 걸어야 되는지 좀 스스로 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좀 진도 나갈게요. 아무튼 대승 얘기는 언제 해도 제가 가슴 뛰는 얘기라 또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기분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거 아시면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한마음, 내 안에 있는 한마음의 본체가 우주의 본체고, 한마음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우주의 진리고, 그거를 내 에고를 통해, 내 개성을 통해 드러내야겠다. 내 중생심을 통해 이 우주에 드러내야겠다. 그러니까 한 생각 안에도 육바라밀이 들어있게 하자. 하나의 말, 하나의 행위 안에도 육바라밀이 들어있게 하자. 그냥 이게 단 거예요. 보살의 선언인 거예요. 보살은요, 남을 구제해야겠다 이렇게 자꾸 원을 세우라고 티벳 불교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남을 챙기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보살 때 원리는 자리이탑니다. 모든 중생을, 그래서 화엄경에는 이렇게 소원을 세워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닫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리이타도, 그러니까 자리이타도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나를 닦은 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타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다른 중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제발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희생이 또 나한테는 짐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현명한 이타주의해야 돼요. 나를 먼저 닦아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보세요. 내 안에서 내가 억지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한 마음의 힘이 당신한테까지 도움이 되게 내가 나를 닦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타, 진짜 이타 사상입니다. 에고가 이타주의를 주장하다 보면요, 좀 변태적이 돼요. 에고가 주장하면 막 혼자 비운의 주인공이 돼서 막 혼자 막 즐겨요. 하, 내가 인류를 위해 날 희생하는구나. 막 이것도 에고 노름이에요, 사실은. 혼자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막 혼자 이 막 운명의 희생양이 된 듯이 구시는 것도, 이것도 사실 에고 노름이에요.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와서 그 힘으로 남까지 건져주는 거. 요게 깨끗한 보살도인데, 제가 티벳에서 중시하는 경전들을 보면 좀 변태적인 보살도가 많아요. 내 꼭 교제에 내 살덩어리 썰어서 남을 주고, 그 남이 먹겠어요 그거를? 저놈 옆에서 배고프다는 얘기 했다가는 갑자기 막 살을 썰고 막 자해하려고 막 덤빔. 이게 자해해탑니다. 자해해타, 자리이타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해서 남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보살도 기본 경전들이 오래됐고,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살 되시려고 딱 마음 먹고 보살도 경전을 좀 보시다 보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딱 덮으시고, 다음 생에나 다시 생각해 보자. 이번 생은 그냥 절이나 하고 공덕이나 쌓고 끝내자. 보살도가 인간의 필수적인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걸어야 될 길인데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뭔가 이상한 보살도 얘기가 너무 많이 전해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다 털어버리시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그 마음만 품고 사시면 육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보살도. 그래서 제가 늘 보살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제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아닌데 그런 경전들 많아요. 실제로 다 부처님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뒷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뭔가 치우친 경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입보리행론 이런 거 보시면 제가 보다 던졌어요. 거기 나온 보살도는 아주 변태적입니다. 그럼 그 경을 읽고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은 그냥 감동적인 공익 광고 보고 되게 눈물 한번 흘리고 딱 잊어버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인간이 거기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아니군 하고 딱 나오시는 거죠. 내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 감동적으로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얘기는 안 돼요. 근데 진짜 보살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같이 거기에 응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다 해요. 찜찜함이 없이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지만 않으면 일어나요. 한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믿지 않고 보살도를 닦는다는 거는 그거는 에고의 또 다른 에고의 노름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실전 보살도를 강의해 드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화두 잡는 건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실전 보살도는 달라요. 남하고 부대낌에서 남까지도 영성을 개발시켜 놔야 끝나요. 근데 그 개발을 위해서 나도 나를 더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한마음작용이라는 걸 알면서 이 마음을 써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부처님으로 띄워버리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딱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아주 싫어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하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는데 그런 불보살의 길을 진짜 걷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 안주해버리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유튜브 유농식이 하라는 공부 다 하려면 힘들고 그냥 나무 유농식 하고 빌고 끝내자라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속 터지죠. 나무 유농식 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면 유농식 이제 거기다 빌어서 끝내겠다. 그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보살이라는데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식 계산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살도는요 남을 나를 믿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보살도가 아니에요. 보살도는 너도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스스로 한마음의 충실한 그 대리인이 되게 분신이 되게 한마음의 분신이 되게 화신이 되게 도와주는 게 보살도예요. 이 작업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부처다 내가 중생을 좀 도왔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맞죠. 양심이 안 맞죠. 공부의 구경의 목표는 보살도의 구경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자기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밝혀서 중생을 최대한 돕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런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목표죠. 이게 궁극의 목표라고요. 이게 양심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제 안에서 그 양심이 작동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되는 거 있으면 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음을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백수라서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직업이 보살이 되고 직업이 보살이 되시면 할 일이 많아요. 왜? 당장 뉴스만 봐도 벌써 내 양심이 뭐라고 엄청 합니다. 그럼 그 양심의 뜻을 따르다 보면 SNS 상에서라도 뭐라도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불의를 반대해야 되고 또 내 가정만 돌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 동네만 돌아봐도 내가 당장 뭔가 도와줘야 할 만한 일들이 보이고 그래서 계속 내 재능에 맞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한마음을 타고 가다 보면. 그게 한마음 교로 가면요. 인류 전체가 바빠져요. 보살도 하느라고 다 바빠져요. 제가 꿈꾸는 정토는 그겁니다. 뭐 불교 법당이 많아져야 정토가 된다. 다 그런 안 맞는 소리예요. 신앙인들만 많아져요. 안 돼요. 보살이 많아져야지 신자가 많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닮은 분이 많아져야지 신앙인들만 많아지고 신자만 많아지면 될 것 같죠. 제가 이런 그게 다 종교에 저는 그게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종교 교인 늘었으니까 천국이 다가왔다, 정토가 다가왔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는 오산이에요.
기독교 같으면 성령 뜻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야 끝나는 거고, 불교 같으면 한마음 뜻대로 사는, 진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야 끝나는 거죠. 이쪽이 보살, 저쪽은 그런 존재를 사도니 목자니 그러죠. 진짜 목사가 좋은 말이에요. 요즘 목사를 뭐 이렇게 먹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왜 자꾸 성문제니 뭐니 거론되면 자꾸 목사님들이 잡혀가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원래 이 목자라는 뜻하고 스승사자가 붙은 거니까 얼마나 이게 목사라는 말은요, 보살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중생을 거느리는 스승,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 중생의 목자. 중생의 목자가 이 동양에서는 목자란 말이 원래 이 동양에서 쓰던 말이죠. 서양 거를 번역할 때 목자를 쓴 것뿐이지 목자라는 말을 그 동양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민심서가 백성을 거느리는 다스리는 그 사람의 신법이 목민심서예요. 목자예요.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 그래도 목자는 하고 시작해요. 목자가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있는 거냐, 민이 목자를 위해 있는 거냐 이런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글도 있죠. 그러니까 목자가 군자예요. 임금군자, 다스리는 존재라고 해서 임금군자. 다스릴 목자 써서 목자, 군자. 중생의 리더라고 해서 보살. 다 같은 소리죠.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한마음의 그 힘이 있다. 이거 꺼내 쓰시면 여러분이 다 대승의 길을 가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진도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위대한 한마음이 있는데 본체와 형상은 여기 들어있고요. 작용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육바라밀의 작용이 펼쳐지죠. 이게 한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우주고 전체예요. 자, 한마음 안에는요, 우주가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안에, 자, 한마음이 여러분 한 분의 우주가 이 한마음의 작용이듯이 다른 사람의 우주도 또 한마음의 작용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우주에 은하계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죠. 여러분 이 우주를 우리는 중생심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우주를 봐요. 객관적 우주를 여러분이 못 봐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우주만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각자는 각자의 모니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우주가 수없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참나, 같은 참나에서 나왔지만 다른 선택을 한 수많은 나가 우주를 수놓고 있어요. 무량한 나가.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막 반전, 다 나와 남이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였다고 할 정도의 충격이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 어른들이 인드라망의 구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슬 하나하나가 우주를 반영하고 있죠. 하나하나. 우주 전체를 이 구슬 하나하나가 반영하고 있듯이 여러분 마음이 우주 전체를 반영하고 있고 제 마음 안에 우주가 들어와 있고 각자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주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객관적 우주를 그려보면서 가는 거예요. 객관적 우주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만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각자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를 우리가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 우주를 같이 살아가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 온 우주를 자기 마음에 다 반영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게 중생심이고 이게 한마음이다. 여러분 좀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한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저기 1페이지로 가보세요. 지난 시간 가볍게 환기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심생멸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심. 자, 이렇게 이게 그런 그대로 아래하식입니다. 예, 이 참나가 이 참나 자리가 아래하식인데 요게 아래하식이에요. 이 참나 자리가 이제 작용을 통해서 우주를 만들어내죠. 작용을 통해서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아래아식이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대승기신도에서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본래 최상용을 갖추고 있으니까 작용을 펼쳐서 중생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중생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현상계가 아름다운 한마음의 작용이 되죠. 앞에서는 한마음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대승기신도니 조금 제가 볼 때는 불만이 뭐냐면
현상계를 자꾸 무명의 소산으로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그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도 철학의 인도 문화권의 어떤 인도에서 나온 철학들이 갖고 있는 좀 한계입니다. 현상계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치적으로는 이 현상계가 브라만의 작용이다. 힌두교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자꾸 참나로 돌아가서 우주를 떠나려고 하는. 이상하죠. 우주가 브라만의 작용인데 열반을 왜 열반에 들죠? 우주가 다 브라만 작용인데. 근데 열반에 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도구로 자꾸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대승기신론도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체가 한마음의 작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벗겨내야 된다고 보는, 그래서 이 작용을 떠나야 된다고 보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아식이 우주를 만들 때 좋은 의도로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자꾸 무명이 작용했다고 그런 거죠. 이 아래아식 안에 어둠이 근본 무명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무명이 아니고 아래아식이 어느 날 이런 거예요. 아래아식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래아식 상태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요. 아래아식 상태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설명할 때 아래아식이 오염이 돼요. 근본 무명으로 오염이 돼서 뭐가 일어나죠? 근본 무명에 오염된 의식이 업식이라고 그래요. 뭔가 아래아식에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아래아식이 업식이 자 한번 굴러서 저기 나온 내용입니다. 업식 4-37에 나오죠. 업식이 한번 굴러서 전식이 돼요. 그래서 굴을 전자입니다. 한번 굴렀다고. 굴러서 전식이 되고 전식이 현식을 낳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아래아식이 우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래아식에서 우주가 나올 때 여러분 마음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근본 무명이 작용하는 바람에 업식이 여러분 이건 아주 미세한 작용이라 여러분이 느낄 수 없어요. 이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업식이 한번 굴러서 전식이 여러분의 에고를 만들어요. 칠식이죠. 여기 이 내용들은 팔식 아래아식 안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식이 굴러서 전식이 에고가 생기니까 주관이 생기니까 객관이 생겨야 되니까 이 세 개가 나와요. 오식의 대상이 되는, 오식이 아니고요. 오식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나오고, 에고는 칠식이죠, 그대로. 자, 팔식이 굴러서, 아래아식은 팔식이죠. 팔식이 굴러서 칠식을 낳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죠. 이게 시작이 근본 무명 때문에 시작됐다. 무명이라는 건 어둠이거든요. 밝지 않음. 그러니까 이 진리 자체로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세계가 안 나왔는데, 진리를 뭔가 어둡게 했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원성이 나왔다 하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온 지식, 이게 에고죠. 지식, 요게 칠식이죠. 이 지식이 상속식으로, 지식이 이제 에고가 하는 짓이 뭐죠? 좋다, 싫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거, 내 거, 좋다, 싫다 따지니까 상속식은 그게 계속 불러요. 괴롭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가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요. 상속식. 에고가 이런 판단을 계속 하니까 이 판단의 업보로 내 안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다 싫다 하는 게 과거에 판단해 놓은 것들이 또 속에 저장돼 있다 올라와서 계속 좋다 싫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칠식 작용이고요. 육식에 오면 이 상속식이 자 이게 이제 의식인데 상속식은 육식은 지금 의식이라고 표현 여기 돼 있어요. 이 의식이 이제 뭐죠? 집치상, 계명자상이라고 하는 게 호락에 집착해요. 집착을 하고 자꾸 계산을 해요. 계명자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따져요. 개념화해서 개념으로 따지고 집착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마음은 요 의식이죠. 좋다 싫다 하시는. 근데 요 판단 전에 이런 짓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무의식적인 작용이죠. 무의식 중에, 여러분 무의식 중에 팔식이 먼저 이 여러분이 보고 듣는 세계도 여러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그래서 나다 하고 따지게 되는 게, 에고가 생기는 게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이 팔식의 이 아래아식의 작용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래아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나를 나라고 하는 작은, 그러니까 남하고 구별되는 나라는 큰 나에서 작은 나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큰 나였던 우주적인 나였죠. 그런데 작은 나라는 개념이 생긴 건 지식에 와서요. 참나를 에고로 더 씌워요. 나 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냐 싫으냐를 따지게 돼 있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작용입니다. 여기는 무의식적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따진 것들이 남아서 계속 업보로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의식에 떠오르면 어떤 집착이라든가 계산으로 드러나요. 계속 머리를 쓰고 굴리고.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또 걱정이 시작돼요. 근심, 걱정, 집착, 불안이 계속 와요. 그래서 지금 그럼 자 반대로요. 영성을 개발해 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공부가. 여기서부터 다스려가서 하나씩 극복해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마무리까지 극복해서 마지막 근본 무명을 박살내면 공부가 끝나는. 그건 불지가 된다. 아레아시 그 자체가 되죠. 그럼 그때는 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 무명 박살내면 부처가 된다. 이게 대승기 신론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요. 전형적인 인도적인 발상이에요. 인도 철학에서 나오는 발상. 그러니까 종파를 불문하고 인도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적 사유 방식. 아무튼 그럼 이 현상계 어떻게 될까요? 현상계는 사라지는 거죠. 그럼 재미없잖아요. 현상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돼요. 그럼 이게 초기 불교 순수 대승 불교라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는 게 진짜 대승 불교면 현상계 자체도 본래 공하다 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현상계가 본래 공하다라고 대승계 신론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현상계를 다 떠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기 불교적인 그 인도 고유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무명을 다 박살낸다는 건 현상계에 아예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비판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승기 신론은 원래 아래하식이 전지 전능해서 이 근본 무명을 박살내고 나면 오히려 이 중생계의 자유자재로 놔두면서 중생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론을 펴요. 색구경천에 살면서. 그럼 다시 개체적인 부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미타불이나 이런 개체적 부처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 그 개체적인 부처들은 지금 어디 아미타불이면 뭐 저기 서방 정토에 있고 다 계신 곳도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랑은 다르잖아요. 비로자나불에 해당되는 이 참나랑은 다른 부처잖아요. 인격적 부처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걸 다 타파해도 그냥 그런 전지전능한 작용력이 원래 작용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다라고 다시 개체적인 모습을 갖고 나타난다. 하지만 개체가 아니다. 이런 좀 무리한 주장을 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현상계를 못 떠나는데 부처를 할지라도 계신 곳이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좀 무리한 논리인데 인도에서는 그게 익숙해요. 왜? 시바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면서도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도적 발상에서는 그게 익숙한데 친밀하게 따져보면 모든 개체성을 초월해서 보세요. 업식을 아예 안 일으켜서 현상계, 에고와 현상계가 등장하는 걸 다 막아버린 존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럼 개체성을 초월한 존재인데 중생을 위해서만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대충 넘어가기에는 너무 개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부처들의 본. 석가모니가 과연 그럼 이걸 추구했을까요? 석가모니도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 초기 불교에는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전지전능하게 놔둔다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세의 종교적인 체험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셨는데 계속 비니까 또 석가모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열반에 드셨는데 왜 명상 중에 나타나서 나한테 가피를 내리지? 전지전능하니까 가능한가 보다. 이런 식 종교 체험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론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석이라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이 논리는 강의를 제가 드려야 되니까 이 논리에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자체를 근본 무명까지 날려버리는 과정이 어떻게 대승기신에 설명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 제 주장은 근본 무명을 타파해서 개체성을 완전히 없애야 부처가 돼서 그때야 제대로 중생구제 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저는 반대한다는 대승 논리는 현상계가 그대로 공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완벽하게 현상계를 초월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소승불교의 한계를 못 벗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대승적인 사상과 소승적인 사상이 섞여서 좀 융합돼서 뭔가 타협을 적당히 한 그런 이론 체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책 쓰신 분은 불지까지 가보고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펼쳐지는 영성의 개발이 뒷부분 가면 이론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관점에서 흐르고 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 실제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자 구분을 좀 했죠. 자 예전부터 화엄경부터요. 심, 의, 식 이 우주 현상계를 심의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은 팔식, 의는 칠식. 에고의 따짐이에요. 에고의 분별이에요. 에고가 이렇다 저렇다 무의식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칠식은. 육식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표면 의식 차원에서 이제 따지는 거죠. 심의식으로 우주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파트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가? 심의식을 설명하는데 대승기신론만 독특하게 보통 팔식, 칠식, 육식인데 심의 분별의 마음에서 이 분별의 마음에서 여기서 팔식과 칠식을 아울러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식은 육식인 건 똑같은데 그 증거로 지금 보세요. 4-37 시작할 때 의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라면서 설명하는데 보통 의는 칠식을 얘기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만큼은 이거예요. 이 칠식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칠식이 등장하기 전에 아래아식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 가지 작업까지도 의에다 다 넣고 설명하겠다. 이것도 분별은 분별 아니냐 이거죠. 미세한 분별이지만 칠식보다 훨씬 미세한 분별이겠지만 분별은 분별이다. 그러니까 업식에서 전식, 현식을 통해서 지식, 이 에고의 작용이 시작됐고 에고의 작용이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간다까지 해서 이 다섯 개를 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은 아래아식이 맞고요. 똑같고요. 다른 가르침인가? 다른 경전 가르침과 같아요. 의에서만 아래아식의 이 세 가지 작용을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심의 그리고 식은 뭐겠어요? 이 육식이 식이죠. 그러니까 육식은 의식이라고 해서 구별했죠. 그래서 의와 의식으로 대승기신론은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4-37은 다섯 가지 의의 마음, 분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4-38은요. 3페이지 와가지고 3페이지 4-38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의식,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건 육식이다라고 해서 육식을 또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4-39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모든 게 자 이 업식, 전식, 현식이 존재한다는 것. 즉 여러분한테서 드러난 현상으로 나라고 하는 에고와 나를 내가 바라봐지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에는 아래아식을 깨끗하게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대승기신론식 발상이죠. 아래아식이 지금 근본 무명에 의해서 가려져가지고 에고와 세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나라는 에고의식이 존재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존재하는 한에는 근본 무명이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근본 무명이 작동하지 않는 깨끗한 아래아식은 지금 온전히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불지라야 불지에 들어가야만 완전하게 아래아식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4-39번 얘기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논리가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에서 견성은 불지라야 견성이라고 하지 그 일주나 그 더 아래 단계에서 체험하는 견성은 견성이라고 인정 못한다는 근거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지 않느냐 십지도 아래아식을 다 모른다고 이 논리를 쓰시는데 치우친 거죠. 대승기신론에서는 벌써 일주보살만 돼도 법신이 아래하시기죠. 법신을 조금 봤다라고 했고 일지보살부터는 아예 법신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법신을 통달했다고. 깨끗하게 이런 모든 근본무명의 작용을 다 제거하고 법신을 깨닫는 건 불지라야 되지만
그런 무명 속에서도 법신을 투철히 봤다고 해서 일지보살부터는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져요. 오로지 보는 게 진여밖에 없다고 해서 법신보살부터는 진여만 보고 따라간다. 근데 일지 전에는 진여 아닌 것도 본다는 거예요. 때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법신을 일지보살은 법신을 견성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경지를 우리가 초견성 그러는 거예요. 초견성 때 법신을 봐요. 그런데 조금 본다는 게 때가 좀 묻어 있어요. 때가. 그래서 자 일주보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해 쌍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늘 깨어 있고 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은 얻었어요. 나머지 바라밀까지는 다 못 개쳤기 때문에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주보살은 이제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깨친 거죠.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자 보세요. 여러분 불성 안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진리의 형상이 갖춰져 있는 걸 그대로 봐버린 거예요. 진여의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진여의 속성을 그대로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이 현상계에서 구르더라도 선명하게 태양을 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태양을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능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일지보살이 진여는 안 놓쳐요. 진여는 정확히 봐요. 육바라밀이 진리라는 건 정확히 봐요. 그래서 일주와 일지는요 또 달라요. 크게 달라요. 경지가. 그래서 일지부터는 견성했다고 대승기신론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이런 근본 문명의 작용에 오염 없이 하나도 없이 보는 거는 불지라야 되지만 법신 자체를 보는 거는 일지부터 정확히 본다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은 빼고 성철 스님이 대승기신론에 나오지 않았냐 십지도 견성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 쓰시는 거는 치우친 얘기죠. 왜냐 성철 스님이 말하는 견성이 저 불지의 견성도 아니에요. 실제로 성철 스님이 말하는 견성의 실체를 들어가 보면 정의 쌍수입니다. 일주의 견성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불지를 먹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비판은 적당히 합시다 하는 거죠. 정의 쌍수를 아니 공부는 이걸 얻어놓고 시험은 이걸 보고 자격증을 적으려고 하면 못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견성의 실체는 늘 고요하고 늘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해요.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깊은 잠속.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보살이면 얻는 겁니다. 지금 이 불지는 이 전지전능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불성이 갖고 이게 자 정해상수는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아는 정도예요. 일지보살은요. 참나가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만 해도 장한 겁니다. 불지는요. 육바라밀을 퍼펙트하게 구현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림의 때도 없이 어떤 애고성의 방해도 없이 완벽하게 전지전능하게 구현한다. 그러면 애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승기신은 다시 그 부처란 존재들이 아미타불이니 무슨 불이니 하고 등장할 때 보면 관세음보살이니 등장할 때 보면 다시 이 관세음보살도 원래 부처인데 다시 보살로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그 경에 써져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개체를 버렸다 또 다시 얻었다든가. 왜 우리는 때 부처들을 개체성 있는 존재로 생각하냐는 거죠. 안 맞죠. 그럼 이 부분은 너무 이론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근본 문명을 박살내야겠다는. 즉 인간이 완벽하게 아리아식과 하나 돼야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대승의 관점은 현상계 그대로 공이다라는 관점을 유지해야지 현상계의 모든 때를 다 버렸을 때 공을 얻는다라는 관점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인도 철학적인 관점이고 소승 철학적인 관점이라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실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실천적으로 저게 되는가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치적으로 먼저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승의 논리를 위배하고 있다. 그렇죠.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건 오온이 그대로 공이다라는 걸 깨쳐야 되는데 이걸 깨치신 분이 오온을 없애겠다고 노력을 하고 오온을 못 없애는 한은 제대로 아리아식을 본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이 완벽한 아래아식의 작용을 이 보살들이 추구해야 된다, 목표로 해야 된다는 얘기로는 좋은데
이걸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궁극의 목표로서 의미 있는 내용이 이게 현실이다라고 나와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대승의 논리가 깨져요. 애초에. 그렇죠? 그럼 대승은 결국 뭐였어요? 현상계를 무명의 자식으로 보고 없애자는 거였죠. 논리가 바뀌잖아요. 현상계가 그대로 공이라고 계속 대승귀신론마저도 이 모든 게 본래 열반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현상계가 본래 열반이라고. 오온이 본래 열반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끝에 가서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 안 맞지만 자 보세요. 안 맞지만 자 5분 아 10분 쉬고 다시 할게요. 안 맞지만 육식부터 어떻게 정화해서 육식정화, 채식정화, 팔식정화를 해서 불지에 복귀하는지 그 내용이 지금 이어져요. 내용이. 이게 설명이 제일 자세합니다. 대승귀신론 안에서 레벨별로 어떤 그 번뇌를 극복하면서 영성이 개발돼 가는지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10분 지나고 제대로 한번 또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예.